네, 안녕하세요. 전형적인 내성적인 학생이었고, 심지어는 좀잘 울기까지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화학 실험이라든지 전기 실험 이런 거 사다가 집에서 막 하다가 그 다락방에 숨어서 이 알콜 램프로 실험하다 집을 홀라당 태워 먹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과학자의 생각이 있었는지 어떤 해서 어쨌든 지금 원하는 걸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주론이 급팽창 이론이라는 거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게 설명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물질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은가. 그 급팽창이 양자요동, 그러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서 있는 그 양자요동을 크게 키워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중우주 관점에서도 보면 양자요동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다. 양자요동이 우주를 만들어낸 모든 것의 근원이다. 생각해보면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양자요동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양자요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1mg이 뭐금 1mg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굉장히 특별한 1mg이어야 되는데 플랑크 볼륨이라는 작은 크기에 그러니까 플랑크 에너지라는 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그리고 굉장히 고른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 그게 중력의 작용으로 급팽창을 일으켜서 현재와 같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문제는 에너지인데 그 작은 에너지가 어떻게 그 현재 우주와 같은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냐. 중력의 놀라운 힘이죠. 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태양계에 이제 저 멀리 돌 하나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처음에 돌이 가진 에너지는 얼마 안 됐는데 태양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서 그게 지구에 부딪히면 대대 파괴가 일어나죠. 우리 우주도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현재 중력 이론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식을 넣을 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불경을 공부하는데 한국말로 쓰여 있는 불경만 보는 게 아니라 원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걸 보면 그게 뭔 소리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원래는 이런 소리구나라는 걸 느낌으로 다니죠.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감상용으로 넣어서 앞에 서문에도 썼습니다. 이건 감상용이다.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라고 썼는데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불만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는 저는 다양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서 뭐 다양한 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끈이론이 뭔가요? 아, 인류학자께서 끈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게 조금 이제 놀라운데 끈이론은 일단 입자물리학자들이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제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론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입자가 아니라 끈으로 되어 있다라는 어떤 작은 크기의 그런 이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무한대가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고 우리가 입자물리학이 만들어 놓은 표준 모형 같은 게 왜 이런 형태로 나오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아직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제 예측 같은 걸 내놓지 못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궁극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물리학자의 그 상징으로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던져놓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이렇게 그 물질의 궁극을 쫓는 입자 물리학은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